오이스터 3 유모차 리뷰를 촬영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에 담당자분이 저희 요 어댑터 갖다 주셔가지고 요 영상을 찍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요거만 저희가 따로 찍게 됐어요. 이 하이 어댑터가 출시를 했습니다. 아 물론 오이스터도 디럭스 유모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높이가 있는데 그래도 뭐 스토케라던가 뭐 다른 뉴나 데미그로우라던가 이런 하이 포지션 유모차보단 당연히 낮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 어댑터가 출시했습니다. 오이스터 유모차 이미 쓰고 계신 분들 있으면 요거 따로 구매하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 어댑터 껴진 모습을 저희가 영상을 따로 남겨놓으려고 카메라를 다시 켰고요. 높이가 오이스터 이 마크 기준으로 하면은 약 18cm 많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 정도면은 손 닿을 거리가 되니까 일단은 하이 포지션이면 좋은 게 아이를 내려놓을 때 허리를 들썩이고 아이랑 아이컨택이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하이 어댑터 있는 상태에서도 폴딩하는 것 다르지 않습니다. 의자는 앞으로 접어도 되고 뒤로 접어도 돼요. 이번엔 앞으로 접어볼까요? 뒤로 할까? 의자 앞으로 넘겨주시고 핸들 넘기고 대신에 여기 때문에 조금 높네요. 당연히 접었을 때 사이즈는 불어날 수밖에 없겠죠. 높이 어댑터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이 의자를 그냥 이렇게 18cm만큼만 띡 옮긴 느낌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18cm 늘어날 뿐 접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빼는 방법 시트 빼는 거는 동일하고 이렇게 어댑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꽂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약간 영상으로 좀 높이 차이를 보여드려야겠다. 약간 비포 애프터 좀 해주세요. 비포 애프터 제일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오이스터3는 영국 브랜드 유모차입니다. 제가 좀 놀랐던 게 오이스터가 굴이에요. 굴. 실제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굴이라던가 이런 해산물류가 고급 음식에 속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이스터가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그런 굴의 느낌이 아니라 고급, 조개 약간 이런 느낌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굴쓰비 디럭스 유모차하고 절충형 유모차가 체급은 나눠져 있지만 기준은 명확하게 없거든요. 하지만 진석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디럭스적인 면모가 많아요. 근데 설명을 듣다 보면 절충형적인 면모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디럭스 중에서도 절충형급에 가까운 디럭스 유모차다.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수가 있나? 진석군 안정감 당연히 좋아야 돼요. 핸들링 너무 부드러워야 돼요. 애기 승차감 너무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사이즈나 무게나 이런 게 좀 너무 이렇게 이런 거 이런 분들한테 더더욱이 추천드릴 수 있는 유모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디테일을 알아보기 전에 왜 추천하는지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엄청난 서스펜션. 아니 물론 제가 다른 유모차에서도 말씀드리지만 꼭 바퀴에 들어가는 게 서스펜션이 다는 아니에요. 프레임 서스펜션도 있고 시트 서스펜션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바퀴 서스펜션이 미쳤죠. 앞바퀴도 기가 막힙니다. 이제 오이스터를 한번 보여드리면 다른 유모차는 스스로 얘는 없어요 서스펜션 약간 이렇게 하시는데 다른 유모차가 없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굉장히 부드러운 핸들링입니다. 당연히 요즘 유모차 핸들링 좋죠. 요즘 핸들링 너무 좋은데 오이스터 3 유모차가 디럭스 유모차다 보니까 저희 매장에서 부가부 폭스2나 오르빗 G5나 스토케 익스플로리 X나 하이엔드급 유모차들 끌어보실 때는 와 진짜 진석권 핸들링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오이스터를 딱 보여드리면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좋아? 오이스터도 디럭스치고는 적당한 금액대에 있는 건데 너무 핸들링이 부드러워요. 이것도 진짜 와서 끌어보셔야 되는데 세 번째 물론 다른 장점도 많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오이스터의 큰 장점은 유격이 되게 적어요. 당연히 모든 유모차들은 너무 단단하게 되어 있으면 오히려 그게 애기한테 충격을 흘려주거나 끄는 분의 손목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유격을 더 두는 거예요. 오이스터와 이런 게 확실히 좀 덜 그럭거리질 않아요. 뭔가 짱짱한 느낌. 그래서 오이스터 3 유모차가 많은 분들의 사랑과 선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자인적인 걸 한번 보고 가시면 왼쪽이 오른쪽이 시티 그레이 컬러의 캐비어 컬러입니다. 저희가 프레임을 일단 보여드리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거 대형 이죠. 너무 이게 이제 좀 식상한 거야. 네. 또 제가 또 FMG 출신으로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28cm 그리고 앞바퀴도 굉장히 크거든요. 19cm 웬만한 디럭스 유모차들보다도 휠이 굉장히 두껍고 튼튼하게 생겼죠. 여기 타있는 애기는 문제 없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휠이다 보니까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있죠. 딱 핸드프레임 바퀴프레임 이 구조 자체가 흔들림을 최소화해줄 수 있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프레임 구조가 간결하다 보니까 굉장히 덜렁거림이라던가 안정감이라던가 핸들링에서
굉장한 무게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보자면 시트 포지션이 60cm 높이에 있거든요. 바닥부터 하면 60cm. 평범한 디럭스 높이인 것 같아요. 대부분 한 60cm 정도면 적당한 높이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편하게 그냥 유모차 기대가지고 애기 이렇게 만져줄 수 있는 정도. 근데 애기를 니거나 할 때는 옆으로는 와줘야겠죠. 시트 사이즈가 굉장히 위아래로 긴 편이에요. 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88cm. 근데 아이들이 컸을 때는 막 7, 80cm 넘어갔을 때는 요거를 이렇게 내리고 쓰기 때문에 사실 그 이상 상관은 없어요. 근데 시트 사이즈가 88cm로 굉장히 길다. 당연히 양대면 방향 전환 기능이 있는데 하는 버튼이 이 시트 안에 있습니다. 이게 꿀렁꿀렁 하는 거 보이나요? 여기 이렇게 스트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잡아당기면 여기 꿀렁꿀렁 하죠. 그냥 들어올리면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게 힘 방향이랑 딱 맞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는데 이게 그냥 위로 들어 올리면은 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유모차들이 그렇듯 아이가 타 있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하기 어렵겠죠. 양대면 버튼 위치가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컬러 원단 디자인이 헤링본 스타일로 되어 있어요. 뭐 정장이라던가 포멀한 의류에 들어가는 재질이 약간 짜임법이죠. 뭔가 좀 고급지게 생겼다는 그런 느낌이 뭔가 좀 들어요. 그리고 오이스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홀딩이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로 된다라는 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디럭스 유모차지만 의자 폴딩이 된다는 점입니다. 웬만한 디럭스 유모차들이 보통은 의자를 빼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핸들 의자 접어주시고 핸들 넘기고 프레임 들어주시면 굉장히 컴팩트하게 접히고 슬림한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높이를 재보면 높이를 재면 30cm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소형차 아니면은 세단 차량에도 굉장히 컴팩트하게 들어간다 라는 점. 그러니까 약간 디럭스 유모차에서 최대한으로 좀 작게 접은 듯한 느낌이에요. 사실 이거보다 작으면 휴대용이지. 냉정하게 재면은 휴대용 유모차도 이만한 거 많을걸요. 근데 물론 무게가 표기상 9.5kg. 유모차 상세 페이지에 나와있는 무게들은 다 프레임 무게이기 때문에 그거보단 좀 더 묵직할 거예요. 근데 뭐 다른 유모차들도 표기를 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래서 이거 무게를 한번 재보면 11.5kg 정도 나옵니다. 보통 디럭스 유모차들은 11kg 하니까 딱 평균 무게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오이스터 3 유모차가 느낌이 어떠냐면 드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딱 손잡이가 중심에 있어서 드는 게 편하면 무게가 그렇게까지 느껴지지 않아요. 묵직하다 딱 요 정도. 참 이 손잡이 디자인을 진짜 잘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드는 게 진짜 편해요. 셀프 스테딩도 가능하다는 점이. 웬만하면 절충형 유모차는 휴대용 유모차들이 좀 갖추는 스펙들인 건데 이런 부분들이 좋다 보니까 이거를 좀 절충형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아요. 펼치는 방법은 왼쪽에 락이 있습니다. 락을 펴주시면 바퀴가 그냥 펴져요. 그냥 핸들 들어 올리고 이렇게.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걸 꼭 앞으로 넘기실 필요 없어요. 뒤쪽으로 넘겨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좀 셀프 스탠딩 무게 중심 잡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바퀴를 좀 잘 해놔야 돼요. 이렇게 접어도 돼요. 방향 상관없습니다. 양대면 상태에서도 앞보기 상태에서도 접는 거 똑같습니다. 사실 좀 앞보기 상태로 접었을 때 좀 더 컴팩트해 보이죠. 근데 이게 진짜로 앞보기나 마주보기나 이런 상태에서도 다 의자 접히는 게 진짜 좋은 기능이에요. 몇 안 되는 기능이고. 짜잘짜잘한 디테일들 한번 보면은 핸들 길이 조절 3단계로 조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는 게 발판 이렇게 뒤집을 수 있어요. 애기가 어릴 때 발판을 좀 잡아줄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뭐니 뭐니 해도 모기장 채우는 법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퍼 프레임 쪽에 가면 얘가 이제 안 풀려요. 그 다음에 단추를 등쪽 프레임 뒤로 해서 뒤에서 그냥 똑딱이를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기장이 기본으로 들어있어요. 따봉. 그리고 이 외에도 굉장히 짜잘짜잘하게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일단은 핸드 스트랩. 유모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해주는 액세서리입니다. 혹시나 이제 핸드폰 보시거나 핸들링이 너무 좋은 유모차들은 이게 그냥 앞으로 굴러가 버리거든요. 실제로도 저희가 핸들링이 너무 좋고 이 볼 베어링이 너무 좋다 그러면은 방문해주신 고객님들 중에서 근데 그럼 좀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굴러가 버리면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불상사를 대처하기 위해서 있고요. 또 핸들 길이 조절하는 거 위에 이렇게 고무 패드처럼 셀프 스탠딩을 할 때 바닥에 닿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디테일 좋고요. 확장 가능한 캐노피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캐노피가 긴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디럭스 유모차나 절충형 유모차하고 비슷한 높이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가 하나, 둘, 셋,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기본에 충실하게 되어 있고 차이막 뒷부분을 열어주시면 메쉬로 되어 있어서 아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통풍으로서도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해줄 수가 있고 또 디테일적으로 있는 기능이 여기 뒤에 햇빛 가리개 있는 뒤쪽에 버튼을 누르면 짜자잔 이 캐노피와 헤드레스트 부분에 높낮이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디럭스 유모차나 이런 데 보면은 아 안정감이 좋아 보이는 건 알겠는데 이게 너무 좁아서 이게 오래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이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높낮이 조절도 할 수가 있고 안정감도 당연히 한쪽 빼서 회전되는 거 들어가 있고요. 어깨 부분과 허리 부분 따로 꼽는 5점식 벨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는 너무나 충실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아 그리고 많이 쓰는 기능은 아니지만 앞바퀴 고정하는 버튼이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요. 보통 이제 바퀴 하나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은 딱 앞으로만 굴러가게 되는 거죠. 앞바퀴를 고정하면 많이 울퉁불퉁한 곳에 간다던가 오르막내리막을 갈 때 바퀴가 이렇게 틀어지면 안 되니까 고정을 해놓는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이스터 3 유모차를 알아보았습니다. 금액대를 생각하면 적당한 금액대거든요. 사실 저렴한 금액대는 아니에요. 근데 비교 자체를 하이엔드급이랑 하게 되면은 얘는 오이스터는 이게 되는데 쟤는 이게 안 되고 오이스터는 이만큼인데 쟤는 이렇고 이러다 보면은 오이스터가 굉장히 싼데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금액대거든요. 그래서 오이스터가 참 기능도 좋고 가성비도 좋은 유모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이스터에 대한 호불호라기보다는 크롬에 대한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요. 보여드리면 괜찮아하시긴 하시던데 어쨌든 디자인적으로 호불호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원단 포인트를 좀 잘 준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고급적이고 있단 말이지. 우리의 굴 유모차 오이스터 유모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오이스터 3 유모차에 관련돼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다른 유모차랑 비교를 원하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희 영통 베이비 플러스로 인스타그램 DM이나 전화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